매우 지난 시간에 제대로 답이 안 돼서 다시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헤이, 나는 그녀를 여기서 만날 예정이다 라는 거 끈을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요거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알아서 할게요. 네. 나는 그녀를 그녀를 여기에서 여기에서 헤이, 그래서 다른 이유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누구를?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무슨 시동어리? 무슨 시동어리예요, 이 표현은. 응? 뭐뭐 한다라는 의미의 동어리니까 누가 다겠죠? 맞습니까? 네. 누가 다?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나는 만날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am going to meet. I'm going to meet. 누가 다 완성됐고요. Her, 누구를? Here. I'm going to meet her here. 맞습니까? 자, 이 문장에 어티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세 토막이네요. 총세 토막. 누가 다 토막. I'm going to meet. 네, 여기에 어째시, 어느 게 어째시죠? 어느 토막이? 1번 토막, 2번 토막, 3번 토막.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게 어째시죠? 여기에서 예, 네, 그렇죠. 여기에서가 어째시 토막이죠. 근데 얘가 왜 어째시 토막이죠? 얘가 어찌시 토막인데, 얘가 왜 어찌시 토막이죠? 선생님이 뭐가 어찌시라고 그랬더라? 이런 시간에 이 과에서는 어떤 시하고 어찌시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뭐가 어떤 시고 뭐가 어찌시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히어가 어찌시 맞아요. 왜 얘가 어찌시죠? 누군가가 재우한테 야, 재우야, 어찌시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뭐가 어찌십니까? 뭐가 어찌시죠? 어찌씨가 뭔지에 대한 답을 알아서 오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